안녕하세요. 조울시군의 꽃베란다 이야기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소리하며 꽃을 키우는 꽃쟁이 조울시군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모처럼만에 저희 집 거실에서 이렇게 제라늄 꽃을 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잘들 지내고 계시죠? 요즘 이제 겨울이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깥은 추워도 베란다 안으로 들어오는 햇빛은 한낮에는 거의 한 25도, 26도까지 치솟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베란다는 어떤가요? 그리고 베란다 안에서 제라늄들은 월동이 가능합니다. 베란다 온도가 영하로 떨어지지 않은 이상은 오히려 거실보다는 햇빛이 좀 부족한 거실보다는 햇빛이 잘 든 베란다가 더 겨울에 수월하고 좋은 장소인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들과 함께 할 이야기는요, 겹이 많은 제라늄들 우리 너무너무 사랑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겹이 많은 제라늄 중에 특히나 유럽 제라늄 안나 자넷이라는 명품 제라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입문자분들이 안나 자넷을 키우다 보면 어려움에 이렇게 처하게 되는데요. 그게 뭐냐면 안나 자넷의 꽃마름이 너무 자주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요, 안나 자넷에 대해서 조울시고가 한번 왜 꽃마름이 생기는지, 그리고 그 꽃마름 없이 안나자넷에서 꽃을 제대로 볼 수 있는 방법들 여러분들과 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해 볼까요? 고고! 자,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란! 요 앞에 있는 꽃은 뭘까요? 네, 오늘 이야기할 안나자넷 꽃입니다. 네, 안나자넷 전체적인 수영도 한번 좀 볼까요? 자, 요렇게 물러서 이렇게 가면은 따란! 조울시곤의 안나자넷 전체적인 수영입니다. 일단 긴 롱팟에 안나자넷을 키우고 있고요. 꽃송이 물면서 바로 분갈이를 해줬습니다. 뿌리 다치지 않게 바로 분갈이 해줬고 영양도 잘 챙겨준 상태고요. 입마름이라든지 이런 거 없이 지금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꽃송이는 하나, 둘, 그 다음에 오늘 아침에 발견한 여기 셋, 이렇게 지금 꽃송이 꽃대가 세 개가 지금 펴 있고요. 그 전에 여기에 좀 찌질하게 한두 송이가 났을 때 제가 그건 꺾어줬어요. 왜냐면 얘를 못 봤거든요. 얘를 못 보고 그냥 요 두 꽃송이에 좀 집중하자 싶어서 다 잘라준 상태였는데 오늘 이렇게 찾아보니까 여기가 또 꽃송이가 물고 있더라고요. 자, 오늘은 꽃마름의 대마왕, 그 다음에 꽃마름의 끝장판 안나자넷 이야기입니다. 안나자넷 같은 경우는 조날 제라늄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조날틱 제라늄도 아니고, 그러니까 여기에 이것도 섞인 거죠. 이게 지금 느낌이 꽃도 꽃송이도 좀 다르고, 일반 조날하고도 다르고 조날틱과 다르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그렇게 좀 구분을 하자면 하이브리드 조날틱 쪽으로 우리가 좀 더 이렇게 형질이 조금 두 가지 이상 섞인 요런 제라늄으로 생각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안나자네 정말 잘 키우고 싶어요. 꽃송이 안 마르고 활짝 피워보고 싶은데 유독 꽃송이가 말라서 속상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안나자네 꽃철이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 되게 안나자넷에 있을 테고요. 그 다음에 2년 전만 해도 안나자넷이 굉장히 비쌌거든요. 부르는 게 가격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2년 후에는 어떻게 됐느냐? 예. 뭐 중고나라나 아니면은 뭐 그 당근방에서도 2만원, 3만원에도 사람들이 안 사갈 정도로 아주 인기가 훅 떨어졌어요. 제라늄,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제라늄 유행이 그렇게 여러분들 덧없습니다. 지금은 막 몸값을 떨치고 막 비싸고 사람들이 안달이 나고 그렇지만 언젠가는 사람들이 잘 찾고 이뻐서 소문나는 그런 제라늄들은요, 손으로 입으로 다 퍼져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라늄 유행처럼 정말 덧없는 건 없다. 그리고 그때는 비싸서 막 몇십만 원 주고 제라늄을 구입을 하지만 나중에 2, 3년만 돼도 제라늄은 완전히 그냥 가격이 훅 떨어져 있다. 이런 것만 생각하시고 제라늄을 좀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안나자넷의 꽃마름이 잘 생기는 이유는 정확한 이유는 우리도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이유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제라늄을 키우면서 안나자넷을 키우면서 어떤 이런 이유 때문에 꽃마름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그런 원인적인 그런 것들을 찾아서는 유추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원인은 아까도 제가 말씀해 드렸지만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환경적인 스트레스로 인해서
꽃마름이 생기지 않나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특히나 온도라든지 아니면 햇빛의 정도라든지 그 다음에 통풍,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뿌리 발달, 그 다음에 안나자넷의 영양 이런 것까지 조금 어느 거 하나 맞지 않으면 안나자넷은 꽃마름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특히나 안나자넷의 그 꽃송이가 다른 일반 제라늄보다는 어때요? 크고 그 다음에 겹이 많죠. 보통 이런 제라늄들이 꽃마름이 좀 많아요. 그게 대표적인 게 안나자넷 또 뭐 있어요? 베니스 그 다음에 라라 시리즈처럼 라라 딜라이트, 라라 뭐 하모니 이런 애도 있고요. 유독 꽃을 잘 말리는 제라늄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탑 오브 탑. 예, 진짜 꽃마름이 진짜 심한 거는 바로 요 앞에 보이는 안나자넷이라는 제라늄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너무 작은 수형. 이제 막 뿌리 내려서 이제 좀 커야 되는데 꽃대를 성급하게 문 이런 안나자넷도 꽃마름을 바로 가져옵니다. 왜냐면 여러분들 제라늄이나 모든 식물은 꽃대를 올렸을 때는 성장이 거의 멈춘다고 보시면 되세요. 꽃을 피우는데 에너지를 쏟고 힘을 쏟기 때문에 성장까지 하지 못해요. 그래서 제라늄들을 내가 좀 더 수형을 키워야겠다 그러면 뭘 제거해요? 우리가 꽃대를 제거하잖아요. 그러듯이 너무 작은데 이렇게 큰 꽃보를 물고 꽃을 핀다고 하면은 얘가 제대로 펴주겠어요? 제대로 필 수가 없죠. 지금 여기 저희 밴드의 회원님 이 안나자넷인데 이제 좀 작은 사이즈인데 꽃대를 이렇게 문 거예요. 그래서 꽃이 자꾸 말라서 속상하시다고 그러셨는데 이렇게 작은 사이즈인 안나자넷 삽목이들은 당연히 왜냐면 내가 살고 봐야죠. 꽃까지 자기가 그 힘이 못 미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뭐죠? 예, 맞습니다. 꽃대를 제거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일단 어느 정도 수형이 잘 자라야지만 수형이 어느 정도 커야지만 얘네도 자체적으로 꽃송이를 필 수 있는 힘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꽃송이를 잘 보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 또 뭐가 있을까요? 꽃송이를 마르지 않고 잘 보게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꽃대가 많으면은 관리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조우시고 같은 경우는 두 개 정도만 보고 요거는 제가 아침에 발견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 세 번째 꽃대는 잘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제가 하나 또 알려드릴게요. 잎대하고 잎은 이렇게 보면 잎은 줄기하고 바로 붙어 있어요. 어떤 경계가 없어요. 그래서 잎을 잡아 떼면은 줄기에 상처가 나요. 그러면 무름병이 올 수 있고 상처가 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파리를 뗄 때는 가위로 싹둑 자르지만 꽃대를 자를 때는 꽃대는 여기 앞에 뭐가 있어요? 여기 보면은 큐티클층 같은 게 하나 볼록하게 나왔어요. 요거. 요게 지금 큐티클층처럼 꽃대는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잡고 손으로 뚝 떼내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요 큐티클층 쪽에 요렇게 뚝 떨어져요. 그래서 굳이 가위로 꽃대를 제거하지 않아도 줄기에 상처 나지 않게 잘 자를 수 있습니다. 자, 요렇게 꽃대를 지금 원치 않은 너무 많은 안나자넷 꽃대는 요렇게 조시고처럼 조절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건요. 우리가 이제 안나자넷 꽃을 좀 정복하러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꽃이 달렸을 때는 요렇게 다 수그려 있어요. 모두 예, 다 땅을 보고 인사하듯이 겸손하게 수그려 있다가 이제 꽃필 힘이 생기면 요렇게 하나씩 머리를 치켜 세웁니다. 치켜 세운 다음에 요렇게 지금 꽃송이를 펴는데요. 마름이 내 제라늄에 내 안나자넷에 마름이 생긴다는 건요. 여기 조시고네처럼 요렇게 지금 예, 피기도 전에 얘네들은 지금 노랗게 지금 말랐잖아요. 자체적으로 이걸 말리는 거예요. 얘 안나자넷이 왜? 이것까지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 말랐을까가 아니라, 아, 내 안나자넷이 힘들어하는구나. 그리고 요 꽃대는, 얘가 조절을 했구나. 똑똑하게. 똑똑한 안나자넷입니다. 요렇게, 피기 전에 요렇게, 자체적으로 말려서, 퇴화시키는 거예요. 자기가 이만큼 힘이 가지 않기 때문에 아예 말려서 퇴화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꽃을 못 봐서 아쉽지만 안나자넷은 똑똑하게 자기가 조절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온전하게 꽃을 보기 위해서는 꽃대수를 조정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제라늄들 이렇게 안나자넷 꽃송이를 보면요. 여러분들 이렇게 잘 피어오르는 안나자넷 꽃은
이렇게 좀 잡아볼까요? 안나잔의 꽃은 이렇게 겉쪽 색깔이 약간 핑크색과 그린 쪽으로 노란색이 없어요. 이렇게 마른 느낌의 노란빛이 안 돌거든요. 근데 이렇게 저희 집 요 세 개 이렇게 지금 약간 노란색으로 놀랄하게 지금 마름이 지금 왔죠. 요런 꽃송이는 좀 잘라주시는 게 좋아요. 미리. 왜냐하면 얘는 마를 거거든요. 그래서 겉쪽이 마른 꽃송이들은 미리 가위로 이렇게 제거를 해주셔가지고 이쪽으로 불필요하게 힘이 가지 않도록 꽃송이에 힘이 쏠리지 않도록 이렇게 조절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꽃 마른 것들은 미리 제거해주고 겉쪽이 예, 싱그럽고 깔끔한 이런 안나잔의 꽃을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여러 대 꽃대로 이렇게 피다 보니까 영양이 어때요? 힘이 다 분산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안나자넷의 꽃을 제대로 보려면은 꽃대 수도 조절해줘야 되지만 또 너무 많은 꽃송이도 우리가 자체적으로 우리들이 꽃을 관리하는 우리들이 좀 조절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온전하게 꽃을 보기 위해서는 안나자넷의 모체에 사이즈를 키우시는 게 좋습니다. 너무 작거나 너무 안자란 안나자넷에서 꽃송이를 많이 올리고 꽃송이를 올려도 어차피 빈약하고 자라지 않아요. 그래서 웬만한 사이즈가 될 때까지는 꽃송이 꽃대가 올라오면 잘라서 계속 몸을 키워주시는 게 더 앞으로 꽃을 온전하게 볼 수, 보기 위한 그런 조건인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이제 물 관련된 거죠. 우리가 이제 많은 분들이 꽃대를 물면 제라늄들이나 모든 식물들은 물을 잘 주셔야 돼요. 항상 꽃대를 물었을 때는 물을 잘 주시라. 특히나 안나자넷 같은 경우는 저면 간수를 좀 많이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두상 간수도 때로는 두상 간수도 하고 그 다음에 저면 간수도 해주면서 물마름 없이 키워주시기를 좋으시고는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목지라가 요런 데가 밑에 이렇게 목지라가 잘 되잖아요. 이런 목지라들은 뭐예요? 이게 딱 굳어진다는 거죠. 나무처럼 굳어지는데 여기에 이제 여름철에 특히 여름철에 영양이라든지 아니면 물을 너무 잘 먹었을 때는 뭐가 생겨요? 밑둥터짐이 생기죠. 그래서 될 수 있으면은 적절하게 물을 잘 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하이브리드 제라늄들은 모든 제라늄도 마찬가지지만 햇빛 너무 좋아요. 그래서 햇빛 잘 받게 해주시되 직광보다는 그냥 베란다 안에 들어온 햇빛으로도 충분히 꽃 잘 보여줄 수 있는 제라늄입니다. 제라늄의 이런 안나자넷의 꽃보를 가장 잘 보기 위해서는 제라늄의 안나자넷의 몸집을 키워라. 그리고 어느 정도 몸집이 될 때까지는 꽃대를 따면서 항상 수영까지 관리하면서 순짓기도 해가면서 어느 정도 수영을 잘 잡아간 다음에 꽃대가 울리면 꽃대 수를 다 하는 게 아니라 요 몸에 맞춰서 하나나 아니면 두 개 정도 이렇게 꽃을 보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것도 좀 미리 좀 제가 떼버릴게요. 예, 이렇게 좀 떼서 너무 이런 것도 이렇게 너무 좀 작은 유독도 작은 꽃송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꽃송이들은 좀 잘라서 좀 힘을 이쪽으로 좀 비축할 수 있도록 잘 피어낼 수 있도록 관리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보면 유독 꽃송이가 좀 빈약한 꽃송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제거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러면 요 갈 힘으로 얘네들이 더 팍 피어내겠죠. 요렇게 꽃송이 관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꽃마름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잘 볼 수 있는 방법은 자 요렇게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꽃대 수를 조정해 주는 게 좋고 그 다음에 꽃송이를 솎아주는 게 너무 많은 꽃송이들은 작은 것부터 해서 솎아주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안나자넷 모체 사이즈를 크게 키워서 그 몸에 맞게 꽃송이를 올려주게 도와줘야 된다. 그 다음에 너무 작은 사이즈의 안나자넷은 꽃대를 계속 제거해주면서 몸에 맞게 꽃송이를 솎아주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꽃대를 달면 저면 간수라든지 물마름이 없게 관리해주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햇빛 잘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통풍 잘 신경 써주신다면 아마 베란다 안에서 이렇게 안나자넷 꽃보기는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들 안나자넷에 대해서 조금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혹시 제 영상을 보시고 나는 안나자넷에 이래이래 하니까 꽃이 잘 피더라 이러신 분들은 같이 그 방법을 좀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댓글로도 많이 활용을 해 주시고요. 자, 궁금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유튜브 댓글에
질문 남겨주시면 좋으시고 아는 만큼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도 안나자네 꽃으로 많이 행복해 하시고요. 그 다음에 꽃대 팡팡팡 피워서 항상 행복하시길 좋으시고 응원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얼씨구 좋다. 감사합니다.